Luisi.아들과 함께 벌통을 정비 중이다. 여기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는 게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그래서 이게 왕이 없는 통에다가 이걸 갖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여기 활동을 하죠. 여왕벌로서. 여왕벌이 없으면 어떤 예면 얘네들이 날개의 각도가 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벌려져 있죠. 이렇게. 나온다 나온다. 그럼 세 마리가 되나? 또 있다. 여왕 벌려 있다. 아직은 이런 실수를 한다. 벌통 곁에서 걸음마를 배웠다는 상대 씨. 3년 전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면서 벌치는 농부로서 새로운 걸음을 뗐다. 왕농을 갖다 여기다 넣어줄까요? 이제 마스터가 된 것 같나요? 이제 내용 잘 알아요. 예. 그냥 몇 개도 할 수 있어요. 예. 재밌죠? 서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여기 다섯 장인데 뺄 것 없이 그냥 이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안 넣어주면 되지. 매번 아들의 의견을 묻는다. 심중에 깊이 담아둔 믿음과 애정을 아버지는 그렇게 전하고 계신다.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버지의 뜰에도 푸름이 짙어가는데. 아들 상대 씨가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깎아낸다. 그리고 손자 손녀가 그 풀들을 걷어낸다. 오늘 3대가 함께 모여 국화 모종을 심기로 했다. 자, 민지도 이리 오고. 자, 요거. KBS